자, 우리 저녁단들 잠깐 쉬는 시간. 자,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의 2부. 한때 우리 야근으로 괴롭힐 때 항상 했던 페리코로 넘어가겠습니다. 예. 뭐라고요? 공포게임 해달라고 하면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요? 적당히 주세요. 네. 주시고. 아이, 뭐, 될 수 있나. 예, 네, 애초에 이거 저 공겜하기 시작한 게 이유가 뭔지 알아요, 옛날에? 선봉치님이 한 달 내내 저한테 코모리님 공겜 하셔야 돼요, 공겜 하셔야 돼요. 아, 진짜. 코모리님 공겜 하면 개떡상이라니까? 해야 돼요. 사람들도 좋아한다니까? 근데 내가 진짜, 아, 싫어, 싫어. 나 진짜 그런 거 무서웠는데. 선봉치 갑자기 돈을 주면서 해요. 하니까. 네, 알겠어요. 해가지고 결과 했잖아. 그렇게 해서 한 게 그 환혼이에요, 환혼. 겁나 무서웠던 거, 그거, 환혼.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공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자, 2부 김밥감자님 뽑아주신 페리코 습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난 그냥 등산하고 무난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자칫하면 이거 잠도 못 자고 하게 생겼네 이거. 슈퍼컵 판매! 야, 자, 슈퍼컵부터 팔볼게요. 야, 간만에 근본이다. 야, 이런 절망감. 나 굉장히 오랜만이야. 초심 찼네요. 야, 자, 공사님 슈퍼카 추천해주세요. 주랑이가 샀던 거요? 엔터티요. 예, 아, 주랑이가 또 옛날에 엔터티 참 좋아했지. 야, 여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. 와,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. 와, 자, 230만 달러. 야, 내 돈! 야, 내 돈! 되게 오랜만인 이 감정. 와, 되게 좋아. 와, 진짜 좋아. 야,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억울해지는 게 뭔지 알아요? 나는 맨날 시민 차 떠가지고 나는 맨날 구데기 타고 다니는데 속도가 달라, 속도가. 진짜. 와, 브레이크 봐봐요. 우와! 야, 대박이야! 와, 차 겁나 좋아. 와, 자, 판매하면은, 야, 이게 200. 와, 이거 아저씨 아니, 나 옛날에 VIP였는데 할인 안 돼요? 아저씨 좀 많이 좀 많이 떼먹는다 이거. 좀 많이 떼먹네 아저씨. 판매를 했습니다. 아, 이 감정 오랜만이야. 아,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엔딩 많이 했거든요. 판매하고 이제 너덜너덜해져가지고. 자, 여기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다음 주에 봐요. 이러고 이제 이거 그냥 오늘 간단하게 하고 막 그럴려 했는데 이렇게까지 근본을 찾아낼 줄 몰랐네요. 자, 다시 코사트카로. 그 나는 솔직히 그거 좀 뭐지? 톡 쏘지가 않는 거야. 아니, 너무 톡 쏘는 거야. 이게 목이 아프고 탄산이 심해서. 시공화자님 어서오세요. 오자마자 채팅도 없이. 이것도 내 방송 근본이지. 선 룰렛 후 인사. 네, 오자마자 채팅보다. 신호탄. 우리 선 룰렛 후 인사 시공하자니 어서오세요. 근데 여러분, 근데 진짜 내일 점심만 먹어야 돼. 못 먹게 한 적은 없어요. 뭔 소리예요? 못 먹게 되나? 자. 안녕하세요. 아니, 못 먹겠는 거 맞잖아요! 누가 아니래? 저 사람이 못 먹게요! 저 사람이 못 먹게입니다! 야, 잠수함이 또 갇혔다. 잠수함 이렇게 하니까 생각난 건데, 예전에 제가 진짜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, 그니까 아이디어가 없을 만한 게, 그니까 그때는 진짜 내가 룰렛이 어느덧 돌아가긴 했거든요? 그냥 나를 페리코를 못하게 하는 게 주였는데, 그러다 보니까, 들어오시는 분들이, 아니 언제까지 잠수함에 계실 거예요? 네? 방송만 들어오면 맨날 잠수함 타고 벨럼 타고 떨어지고 잠수함 타고 벨럼 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10시쯤 되면 이제 안 돌아가. 그럼 이제 그때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화이트 메이저나 다른 사람들이 막 단체로 와가지고 저한테 룰렛을 없애자, 맨날 뭐 하는 거냐. 이해는 됩니다. 이해는 정말 돼. 근데 내가 어쩔 수가 없던 게, 그럼 난 뭐 먹고 살아? 나 당장 굶어뒤지게 생겼는데.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, 솔직히 말하면.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것도 있었어요. 아니, 이렇게까지 돌려주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네. 내 10만 달러! 나 이제 돈 없어요! 나 이제 진짜 리얼 돈 없어!
야 이제 너프 먹어서 한 번 할 때마다 10만 달러예요. 아 이래서 좋아했던 건가? 예. 나는 이 룰렛을 넣은 이유가 뭔가 이 뻔한 게임에 나만의 변수를 주고 싶다.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쳐맞으면 되는 거구나. 그런 거였구나. 어. 어 뭐야? 어! 어 나 진 어 어 어 어! 어 야 이제 어, 어 뭐야 이건! 야 이거 옛날에 그거다! 야 이거! 그때 그 버그 영상 그거다 이거! 뭐해? 도와줘! 아 진짜! 도와줘! 잠깐! 어 이대로 굳었어! 아니 이대로 굳었다고! 에이! 도와줘! 진짜 이러지 마. 오늘 나한테 왜 그래? 아니 본인들이 죽지 말고 나를 죽여달라고. 이거 왜 이래 이거? 어. 너무 많이 때렸다. 아 맞아 제 그 뭐야 그 예전에 기억나시나요? 후배들이랑 축구 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 가게 했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그 후배들한테 치킨 쏘고 안 갔잖아요 방 그때 기억나시나요? 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. 형 요즘도 축구 못 봐요? 그래가지고 내가 말했지 조만간 니네 영상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되게 좋았던데. 오늘 안에 택시랑 스페셜 패키지도 가능하겠죠? 문제는 택시입니다. 어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기트 뿌렸잖아요. 해면서 더 뿌릴게요. 예.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줘야지 솔직히. 어? 좋아 좋아. 새벽까지 달려볼까요? 예 새벽까지 달릴 준비 됐어요 여러분? 어? 내일 점심 그냥 졸면서 먹어. 그냥 입으로 건지 코로 들어간지 그냥 어? 달릴 준비 됐어요? 어? 아니 저 뽑기를 지금 이분들이 이제 룰렛으로 해. 왜냐 뽑기를 더 뽑으면 이제 뽑 취소가 없거든요. 비상카드야 비상카드. 룰렛으로 안 나오면은 지금 마무리를 보내버리려는 확정카드야 저건 지금. 자 아 선풍기 금지 감사합니다. 아성 선풍기 금지. 아 코모료군이 뽑기 감사합니다. 아 에이, 뽑기 감사합니다 제발. 으아! 이제 저게 뽑기 없다. 아 왜 정당하게 내가 돌린 거라고. 정당하게 내가 내 돈에서 돌린 거예요. 어? 나도 트위치에 수수료 낸다고. 아 알았어 히든은 히든 짭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. 아 알았어 아 나 진짜 개웃기네. 아 이게 한번 돌려봐야 돼 저게 나오냐. 재밌다 이거. 잠깐만 나 1000원 이상 돌렸는데? 나 이러면 신이 룰렛단 아닌가? 안녕하세요 신이 룰렛단 선배님께 인사 받습니다. 예 네, 안녕하세요 선배님 신입 코모리 인사 받습니다. 예 와 네. 진짜 내가 살다 내 방송에 내가 룰렛을 돌릴 줄이야. 심지어 내가 돌렸는데 내가 취소를 뽑았어. 와 세상에. 이 정도면 마블에서 광고를 받으신 게 아닌가요? 아 진짜 이게 영화가 좀 오래됐으니까 스포를 그냥 편안하게 하자면 그 박서준님 그 행성 노래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진짜로? 그거는 진짜 와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? 내가 감독이었다면 진짜 바로 잘라버릴 것 같은데. 어 그거 있어. 내가 최근에 뭘 리뷰를 봤는데 거기서 딱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. 이게 더마블즈가 당연히 여러분들은 눈 더러워질까봐 안 봤겠지만 예를 들면 한참 전투가 있어. 그 박서준의 행성에 보스가 쳐들어와요. 보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더마블즈가 막는단 말이야. 막는데 한참 잘 싸우다가 갑자기 지들끼리 탈출해. 어디 모래성으로 행성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. 박서준의 행성은 점령당하고 있단 말이야.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. 갑자기 더마블즈가 내가 그동안 사라졌던 이유에 대해 고백하더니 둘이 껴안고 어? 와 이제야 널 이해해 막 이러면서 갑자기 감성팔이를 오지게 하는 거야. 경계가 왜 이래 이러면서 어 그러더니 웃긴 건 뭔지 알아요? 박서준의 행성 구하러 가지도 않아. 근데 모든 어거지를 떠나서 그냥 박서준의 행성이 그냥 노래 부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. 그러면서 갑자기 박서준은 말을 해요.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해요. 어? 얘 말할 수 있네 하니까 제2외국어래. 제2외국어? 와 진짜 이게
난 진짜 그 자막으로 장난치는 거 있죠. 불법 다운로드 이용가면은 그 가끔가다 자막으로 장난친다며. 난 그런 건 줄 알았어 진짜로. 제2외국어? 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얼탱이가 없어요 진짜로. 아 엔드캐스팅 감사합니다. 내가 어떻게든 임무 클리어 볼게요. 네. 이래서 요즘에 멤버십이 많이 늘었나봐요. 왜냐면 방송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고 싶은데 졸려서 못 봐 사람들이. 그래서 다시 보기로 봐주시더라고요. 죄송해가지고. 네.